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나 웹툰 그리려면 이제 알바를 해야지. 내 꿈은 웹툰 작가예요. 알바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 다니는 직장인데요. 인기 웹툰 작가가 되길 바라요. 완전 사랑. 사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제 성이 와고요. 이름이 다르네요. 본명이고요. 이 이름 똑같은 인기 웹툰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손님이 오늘 많을 것 같아. 열심히 돈 벌어서 타블릿 사야지. 타블릿 사서 레진 코믹스 혹은 레진 코믹스 혹은 연재를 해야지. 레진 코믹스가 짱이지. 이마트 24에서 새로 출시한 김이네. 인생 김이라 정말 맛있겠다. 이거를 꼭 많이 팔았으면 좋겠어. 이마트 24에서 이런 것도 내고 참 밥맛이 더 돋가지겠어. 아 참. 안녕하세요. 표지는 어떤 걸로? 카드로 부탁. 저희 아 카드요. 아 편의점 알바생이지만 지금 사인을 저기. 얼굴이 너무 멋져 보여. 말소리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소리요?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잡기 자랑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 말소리. 팀원이는. 좋다. 감사합니다. 팀원이라니 정말 독특한 결제 방법을 가지고 계시네요. 알바 첫날부터 정신 못 차리네. 똑바로 안 하냐. 팀원이 무시해. 지금부터 저희가 랜덤으로 그 상품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바나나나 정의한 삼행시가 가능하신 분은 이마트에서 제품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생각나시면 알려주세요. 지금 해도 되나요? 아유 와. 와우! 아, 그냥 가세요. 네, 네 가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가물라지. Are you ready? 해진! 이 제 건가요 혹시? 네, 발신됩니다. 정. 정말 잘생기시고 완벽하신. 아니, 더 있어요. 해. 해와 같은 얼굴. 완. 완전 동생과 같은. 완, 완만 다시 하세요. 완전 동생. 이게 뭐죠? 아니 바나나 들어있어. 아 미친. 감사합니다. 저 오늘 팬티 색깔 노란색. 저 제가 잘못 만진 것 같은데. 아 제가 잘못 건드려서 전화를 해야 돼. 근무장 잘 지내시다가 이 시간 잘 지내요. 기다리는 동안 혹시 아이스크림을 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마트 24에서 나눠주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우와. 기다리는 동안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마트 24에서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냈다고 해요. 민생김이라고 밥에다 싸먹은 근데 밥도둑이 라면 국물 쏟았어요. 치워주세요. 원장님 거기 라면 국물 좀 치워주세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 정말로. 정말로. 해. 네. 해처럼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완. 완벽한 사람 정명. 선글라스. 와 감사합니다. 삼촌 새끼. 삼촌 씨 어떤 걸로 준비하셨나요? 바나나. 바나나로. 아. 와. 바나나 짱. 나의 귀여운 나만의 공주님이 되어. 안녕히 가세요. 내가. 너는 1년 안에 성공한다. 스트리머는 하지 마라. 아 저한테 해주신 말이구나. 그러다 1년 안에 꼭 성공해서 스트리머 빼고는 웹툰 작가가 되도록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절대 타락하지 않는 남창이 되지 않는 그런 방송을 할 거야. 안녕 친구. 왜 물뜨지 마려고? 뭘 기다리려고? 나를? 네.
몇 살이에요? 중1. 중1 나이가 너무 귀엽고 좀 그렇다. 친구 혹시 잠깐 필요해요? 잘 가요. 아, 네, 물어본 거 지금이야. 인성 바게진 닝겐. 이거. 아, 오, 세상에. 이거 제 고양이들인가요? 네. 어머니랑 끙끙이요. 어, 진짜 잘. 어, 아, 어, 세상에. 이게 저거 여기 로건이 끙끙이에요. 형을 위해서 원피스 입고 화장까지 하고 왔어. 프로포즈 하면 받아줘. 어디 옷 순대값이요? 아, 그때 아~ 유튜브에 재료하면 나갈 거예요. 되게 맛깔지게 드시네. 미친아이 형께서 오디오 순대와 급히 드시고 싶다 하시면 아, 맛있게 드세요. 옆에 계신 분들 집 가고 싶으시다면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아, 정말 무섭네요. 동물원 동물 낸 기분인데. 유리창에 있는 와나나들에게도 바퀴로 날려주세요. You suck! 사골미 없고 와 이렇게 파는구나. 정말 이마트 24는 놀라운 곳이야. 여기 와서 무슨 사야겠다. 저 사골 미역국에다가 이마트 24에서 민생김을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녕하세요. 얼굴 도목지 너무 저기 묻혀서 그러는데 방송에 나오겠잖아. 얼굴만 빼고. 아, 여기 저 상관없어. 이렇게 여기서 보안 일 하시다가 이렇게 두 분이서 혹시 뒤에 계신 키가 어떻게 되세요? 118cm인가? 너무 커. 혹시 나와도 괜찮습니까? 혹시 퀸 노래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캐리어 뭐? 몇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저분 친구죠? 예.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없어? 형 언니 찌 사과 돼. 예. 숨겨서 가져와. 이거 하느라. 처음에 어떻게 되세요? 최고 X님 손 좀 쌌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버려야죠. 아니, 난 친구 인줄 알고. 이거 신축성 좋을 테니까. 네. 집에서 소금물이라 때라도 써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 나도 괜찮습니까? 안 해. 형을 위해서 원피스 입고 화장까지 하고 왔어. 프로포즈 하면 받아줘. 경호원분들 이분 잡아가세요. 이분 이상해요. 이일 이해하셔야죠. 와장 당연히 팔퇴 할 거죠. 아 그럼요. 48,500원 돈에 감사합니다. 블러드 트레이닝. 아, 여기 있다고. 뭐 준비되시면 해주세요. 네. 정? 정말 이 스트리머가 이 아이가 배고프다는 느낌을 알까요? 아, 해. 해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해주세요. 본인 도네이션 하셨나요? 어 감사합니다. 아 원하는 그 사람 나 안 보여줍니까? 나 나가 더 잘해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초점 쓸 수 있는 거 없나? 아니 삼행시 중에 제일 좋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오, 진심. 아 드릴까요? 오신 게 좋을 것 같나? 아, 제 것 다 있어요. 그렸다고요? 아 뭐야? 뭐야? 친구 아니야? 어 뭐 와 이거 그렸다고 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뭐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냥 저기 나와요?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림 너무 잘 그렸어요. 마지막이야 이거. 아 어떻게 오늘 장사가 이렇게 끝이 났군요. No. 아직 안구나. 그러니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진행은? 아, 연장근무. 어 예. 연장근무가 떴어요. 와장 2시간 동안 써있었어. 나도 2시간 동안 써있었어. 와장 당연히 탈퇴할 거죠. 어서 일어나.
그 웹툰 작가 될 수 있겠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기사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이마트 24 와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오셨어요. 사진도 못하고 거의 사인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더 죄송한 거고요. 나중에는 고마워요. 다음에는 조금 시간대를 잡고 진행하는 게 좋겠어. 여기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겠다고 희망한 사람만 1300, 15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꽤 많이 왔었는데 아무튼 내가 여기 매출을 오늘 올린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길을 폈네요. 여기서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방송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도네해 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드바! 우리는 또 다음에 보도록 해요. 바이바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